제3탄 샤이니 편. 와이드 M에서만 공개되는 샤이니의 오프 더 레코드 M카 비하인드의 세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지난주 가요계 전설이자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의 무대를 재현한 샤이니. 희씨,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어요? 하루 20분? 아니야. 살짝 맞대기를 보여주세요. 왜 기다려 봐. 저 네, 컷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웃었어. 정직한 사람들의 기대는 갔어. 기대해주세요. 무서운 거 아니에요? 우리 같이 해야지. 하나, 둘, 셋. 기대해주세요. 야, 빼네. 깜짝이야, 이거. 안 돼. 아니야. 가요계 한회들근 전설이자 엠넷 레전드 백 아티스트의 주인공 서태지와 아이들의 히트곡 시대유감에 지난주 샤이니가 새롭게 편곡을 해 무대를 꾸몄는데요. 리허설 종료 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 기분. 갑자기 카메라 모니터를 보여달라더니 아우 유집 아들이 참 잘생겼네요. 이 춤추지 말까 봐 이제. 그럼 쭉이 중간중간 그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. 네. 바로 이분이 마이크 네. 그 순간에 마이크를 대드려요. 아, 그래요? 입을 딱 가리고 계시다가 그 부분에서 입을 여십니다. 역시 종현씨의 개그 센스는 최고요.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샤이니 파격 변신에 팬들도 엄청난 호응을 보여줬는데요. 늘 새로운 모습을 선사하는 샤이니, 샤이니 매력의 끝은 어딘 거죠? 서태지와 아이들 성민이 노래였잖아요. 그 아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후회심의 순간 찾으셨나요? 그것도 제일 좋아요. 아이들이 듣는 열정적인 무대에 기진맥진 다리에 힘이 풀린 온유씨 덕분에 무대는 최고였습니다. 바이바이.